안녕하십니까.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제가 찍은 다섯 장의 사진을 함께 보면서 사진에 관한 재미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느낌을 찍어라. 있는 대상을 그대로 찍지 말고 거기서 자신이 느낀 바를 찍어라.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보이는 것을 찍지만 실제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서술하거나 비력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어디서 찍었느냐 하면 적도 밑에 있는 나우루라고 하는 섬나라를 찍었습니다. 나우루라고 한 섬나라는 적도 바로 밑에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려면 오스트리아의 브랜디시를 갔다가 솔로몬 제도로 다시 올라가서 거기서 다시 비행기를 타고 적도 위로 가야 됩니다. 나라의 크기는 남북이 6km, 동서가 4km. 대단히 작은 섬나라지요. 둘레를 걸어서 돌면 3시간 정도면 다 돌 수 있는 나라입니다. 인구는 만 명이 조금 넘습니다. 자연 생태계 상태에서는 1,500명밖에 살 수 없지만 지금은 많은 나라, 주위에 있는 뉴질랜드나 호주에서 캔, 통조림을 제공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다고 합니다. 통조림 음식 많이 먹고 인스턴트 음식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당뇨가 오죠. 저를 가이드했던 나우루의 친구는 당시 48살이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아 보였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말이 나 아마 한 2년쯤 있다가 50쯤 되면 저 세상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 어떻게 자신의 죽음을 그렇게 예측할 수 있니? 이렇게 물었더니 나우루의 남자들은 대개 50을 전후해서 죽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으로 생활을 하기 때문에 당뇨가 와서 50을 넘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선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진은 나우루에 있는 공동묘지입니다. 태양이 내리쬐이고 돌비석이 서 있고 여기저기에 돌무덤들이 보입니다. 나우루를 살다간 사람들이죠. 두 번째 사진은 여기에 계시는 신부님의 방입니다. 나우루에서 선교를 하시는 신부님의 방입니다. 간소하죠. 세 번째 사진은 나우루에 살고 있는 이쁜 아이들의 사진입니다. 차 안에 앉아있고 야자수 그늘이 있는 그 너머로 아이들의 표정을 찍었습니다. 신부님이 계시는 성당의 사진을 창 안에서 창밖을 보고 찍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진 볼까요? 야자수가 한 그루 서 있고 망망대해의 태평양 바다가 보입니다. 나우루에서 가장 가까운 섬은 300km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 어떻게 사람들이 와서 살게 되었을까요? 학술적으로는 나우루라고 하는 그 작은 섬에 다섯 인종이 들어와서 산다고 합니다. 각양각색의 다섯 곳에서 배를 타고 왔는지 뗏목을 타고 왔는지 통나무를 타고 왔는지 알 수 없는 인간들이
다섯 종류의 종족이 와서 산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나우루에서 사는 사람이 외교관이 되든가 해외로 유학을 가면 나우루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나우루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봤습니다. 한눈에 다 보이는 망망대해 고도, 망망대해 속의 고도입니다. 볼 것도 없고 즐길 것도 없고 이 사람들은 어쩌면 지금 현대화되지 않았다면 나우루라고 하는 섬 자체가 세상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우루는 신천옹이라고 하는 새가 대륙간을 횡단하면서 나우루에 내려와서 변을 보면 그것이 윤기치마, 윤기치마를 반복해서 암석을 만들어냅니다. 이 암석은 비료에도 중요한 재료이고 화장품에도 아주 중요한 재료로 쓰입니다. 섬은 사실상 새똥으로 이루어진 섬이죠. 이 사람들이 그 새똥을 팔아서 오랫동안 국민복지, 교육, 병원 이런 것들을 무상으로 제공했습니다. 독립하고 난 이후에 계속 이 암석을 파낼 것이냐 말 인광석이라고 합니다. 이 인광석을 파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국민 투표에 붙였는데 국민들은 계속 팔아서 살자고 했습니다. 결국 인광석이 동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가 자원이 동나는 바람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진을 찍으러 제가 책에서 우연히 이 나라를 발견하고 촬영을 하러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지구는 어떻습니까? 지구도 한정된 자원 속에 있습니다. 지구의 자원을 다 쓰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 할까요? 인광석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다섯 장의 사진에는. 망망대해의 고도를 본 김홍희의 느낌이었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찍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 사진 외에 수많은 사진이 있죠. 곧 머지않아 책으로 묶일, 사진집으로 묶일 예정이긴 합니다. 또 역시 한국은 이 책을 독자들은 그다지 많이 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 한국의 미래, 인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책으로 묶여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